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나를 다스리게 되면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이게 마귀가 원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신앙은 관계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교회가 세상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끝까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지 두 번째로 보여주시는 은혜를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의인으로 인정하시는 은혜입니다. 네, 의인으로 인정받는 은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시편 시인인 다윗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은혜의 확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이것을 지금 다윗이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하게 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시인 다윗은 찬양을 하고 있더라, 그 뜻이죠.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크시기 때문인데, 또 오늘 두 구절 말씀에 의하면 이 은혜를 통해서 어떻다는 거예요? 용서받은 내가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배자인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해서 크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요한 이유가 어제 오늘 시편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의 크기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사한데 오늘 두 구절 말씀에 연이어 보게 되면 이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용서받은 내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죠? 주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용서받는 것도 감사한데 더 나아가서 이런 나를 주님께서 만나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찬양을 하고 있다, 그 뜻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 이 경건한 자가 누구라는 거죠? 의롭게 여김을 받는 의인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죄를 전혀 짓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네. 어느 누구라도 아무리 뭐 예배를 많이 드리고 헌금을 많이 바치고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정말로 교회 생활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죄를 전혀 짓지 않기 때문에 경건하다, 의인이다, 그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요. 그런데 뭐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한다는 거예요. 네.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 주님, 나 이 죄 때문에 너무 내 마음이 힘듭니다. 늘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그것도 성령님이 행하시는 역사라고 했죠. 네, 그렇게 해서 늘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작은 죄라도 여러분 마치 큰 태산 같은 죄를 지은 것처럼 아주 죄에 민감한 거예요. 여러분 틈틈이 일상에서 이 경험을 하십니까? 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가끔 말씀을 드리는 대로 제가 목회자로서 많은 교회를 경험해 보지만 섬겼던 교회마다 유달리 이 죄에 민감해서 몸부림치는 성도님들을 다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목사인 저도 마음이 겸허해지고 신앙적으로 그분들이 존경스럽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진실로 우리는 작은 죄라도 이 죄 때문에, 이 자체 때문에 여러분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죄를 떠나 살려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자로서의 신앙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자, 의인은 그 무엇보다도 죄는 똑같이 지어요. 하지만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더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였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 베드로. 이 두 제자를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오히려 가룟 유다는 열두 제자 가운데 가장 여러분 똑똑한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동결을 맡았죠. 그 정도로 그나마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기에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여러분 이력서 낼 수 있는 가장 그나마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입니다. 예. 사람들이 볼 때는 그나마 제자다운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었어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죠. 그러므로써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영원히 부끄러운 이름을 가진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안타까웠으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를. 이 정도로 여러분 똑똑했던 제자가 정말로 누구와 부더라도 괜찮았던 사람이 뭘 하지 않으니까? 죄는 지을 수 있어요. 근데 뭘 안 했어요?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부끄러운 이름이 가룟 유다입니다. 어쩌면 빌라도도 여러분 이후에 정말로 정치인이었지만 제대로 회개했다면 여러분 역시 부끄러운 이름에 등재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무식쟁이요, 성격 급하고 앞뒤 없이 행동하고 수제자라 하지만 어린 소자 앞에서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그런 지극히 악랄한 배반자였습니다. 아주 안 좋은 부끄러운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정말로 회개했어요. 그 이후에 인생이 어떻게 되었나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잘 나오잖아요. 위대한 사도로서 결국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두 인생을 갈라놓았습니까?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말씀에 시편 다윗은 이 회개를 아주 심도 있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인 다윗은요, 노아의 홍수를 떠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두 구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악으로 심판을 당하는 그때라도 뭐 하는 자?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게 되더라. 이게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자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의 복도 많이 받고 아멘입니다. 긍정의 복도 많이 받고 아멘입니다. 아니, 정말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오늘 기도할 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그 주변의 많은 복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나에게 지혜가 되고 정녕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때마다 회개의 은혜를 누리는 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더라도 다 하나님께서 은신처가 되어주셔서 피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피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오늘 하루 가운데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또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죠? 내 인생의 은신처가 되어주신다. 그래서 어떻게?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다. 이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계속 구절구절마다 찬양을 드리고 있더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자신의 죄를 직면하십시오. 아, 내 안에 이 죄가 있구나.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나를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몰랐던 내 안에 은밀한 죄조차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죄를 직면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복음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외치셨던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팔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가까이 와 있느니라. 이게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회개할 것이 없다고요?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윤리적인 게 되든 도덕적인 게 되든 신앙적인 게 되든 영적인 게 되든 사람과의 관계가 되든 내 안에 미묘한 어두운 감정의 문제든 뭐든지 간에 오늘 또 여러분이 회개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의 시작이라는 걸 자신의 죄를 증명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라는 거죠. 그런데 죄로 삐뚤어진 우리의 본성은 그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지으면요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꼭 큰 죄를 지어야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죄라도 믿음의 양심에서 벗어난 이 죄가 내 이 영혼의 오물로 또 묻어버리게 되면
내 스스로 내 영혼이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이게 성경의 구절구절마다 증언이에요. 대표적으로 창세기의 아담을 보십시오. 첫사람 아담. 하나님이 다른 것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권위를 다 이양해 드렸지만 중간에 있는 선악과만큼은 건드리지 말아라, 따먹지 말아라. 한 가지에 이 안 된다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음에도 아담은 이 뱀의 유혹에,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냉큼 선악과를 따먹어버리죠. 선악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죄가 이제 돌아뿌리게 된 거리죠. 그래서 눈이 밝아져가지고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수풀 사이에 숨어버린 거예요.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죄가 나를 다스리게 되면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이게 마귀가 원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신앙은 관계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교회가 세상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피해 있는 아담을 찾아오시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으셨나요? 아닙니다. 아시는 거죠. 어떻게 네가 왜 지금 이런 상태가 되었느냐? 너는 알지 않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죄의 특성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내 죄를 직면하고 하나님께 깨닫게 될 때마다 걸어가다가도 어떤 일을 하다가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부엌이 되었던 예배당이 되었던 안방이 되었던 버스를 타고 가서 앉아 계시면 창밖을 보고 계시든 뭘 하든지 간에 성령님은 여러분 24시간 늘 일하시잖아요. 어떤 때라도 내 마음속에 죄를 깨닫게 하신다면 진심으로 그 상황에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내가 또 이 죄를 지었습니다. 내 영혼이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 회개가 뭐예요? 회개를 고백한 이후에는 다시 그 죄를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회개의 완성인 것입니다. 또 사람에게 지은 죄가 깨달아졌다면 하나님께만 내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부끄럽죠 사실. 하지만은 나 당신 이 부분만큼은 내가 잘못했으니 고백합니다. 날 용서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그게 회개의 마침표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 사회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끼리 그냥 거룩거룩 해라. 우리가 볼 때는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 영화 가운데 대표적으로 우리 기독교 신자들 입장에서 불편한 영화가 뭐예요? 미량이라는 영화잖아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기독교인으로서 느끼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어제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님의 역사로 그 은혜부터 임하는 거죠. 나의 죄를 조목조목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셔서 어제 이어 오늘 두 구절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받아주시더라. 결국 이런 나를 하나님이 만나주시더라. 아멘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왜 나왔어요? 하나님 만나려고 나왔잖아요. 은혜 받으려고 나왔잖아요. 그 음성 들으려고 나왔잖아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깨끗하시기 때문에 내 그릇도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작은 회개입니다. 은혜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까? 능력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회개해야지. No,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때그때마다 회개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임할 때까지 진심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을 독대하시는 매일 이 새벽제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나를 살립니다. 내 인생을 회복하게 합니다. 채워주십니다. 피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시고 나를 쓰십니다. 이 놀라운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을 살아내시는 모든 우리의 인생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